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전기산업기사 2019년도 제1회 전기기기 기준대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전격이 150kV A, 철손이 1kW, 전부와 동선이 4kW인 단상 변압기의 최대 효율 시에 부하는 단, 부하 역률은 1이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변압기의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 시에 부하 용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변압기가 최대 효율일 때는 뭐냐면 동선의 크기와 철선의 크기가 같을 때. 그런데 이때 동선은 어떻게 구하냐면 문제에서 준요 전부하 동선, 전부하라는 얘기는 이 전격이 150kVA의 변압기의 모든 용량을 사용하는 부하란 얘기예요. 그럼 이때 부하의 비율은 뭐예요? 100%죠, 그죠? 그 부하율은 1이에요, 1. 그래서 요 부하율이 1일 때가 이제 전부하 동선이란 얘기고, 예, 전부하, 여기 전부하, 얘가 1이면은 동선은 몇이에요? 이때 이 동선이 4kW란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최대 효율일 때, 이게 전부할 때고, 최대 효율일 때는 이렇게 계산된 동선과 철손이 서로 같을 때 최대 효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최대 효율 시에 부하 용량을 구하면, 여기서 부하율을 구한 다음에 이 부하율 가지고 변압기의 전격에 적용하면 최대 부하를 알 수가 있겠죠. 최대 효율일 때의 부하 용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부하율부터 구해볼까요? 부하율.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동선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하율의 제곱은 동선분의 철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요 제곱 없애려면 어떻게 하죠? 양변에다가 루트를 적용하지요. 네, 그래서 루트를 적용하면 여기는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고 여기는 루트 동선분의 철손이다. 이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그 요식을 가지고 부하율을 구해 보면 동선은 4kW, 철손은 1kW. 해서 루트 4분의 1 하면 얘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부하율이 2분의 1일 때 변압기의 최대 효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전부하에서 부하율 2분의 1을 적용하면, 즉 50%를 적용하면 이때 최대 효율일 때의 부하는 75kVA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효율일 때의 부하는 75kVA 하면 정답은 4번밖에 없네요. 네, 4번. 여기서 최대 효율 구해볼까요? 자,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근데 입력, 여기가 출력이에요. 출력. 자, 입력이 들어가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 요 중간에 손실이 발생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입력에서 손실을 뺀게 출력이에요. 그죠? 거꾸로 입력을 나타낼 때는 출력에서 손실을 더한 게 입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변압기 최대 효율.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해서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요 입력을 출력 플러스 손실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손실은 동선과 철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동선 플러스 철손 이렇게 적용하고요. 출력은 우리 변압기 최대 효율일 때 출력 몇 나왔죠? 75kVA 나왔죠? 그래서 이때 출력, 변압기 최대 효율일 때의 출력이니까 그때 출력 플러스 변압기 최대 효율일 때 부하율은 좀 전에 2분의 1이라고 했죠? 2분의 1의 제곱. 여기 동선 플러스 철손 나타내는 거예요. 동선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하율의 제곱 곱하기 동선이 4kVA 4 플러스 철손 1 분의 변압기 최대 효율일 때의 출력이 75kVA 곱하기 100 하면 이때 효율은 97.4%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의 최대 효율일 때는 97.4%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1번에는 답은 4번. 네, 요 변압기 관련된 내용에서 최대 효율 조건 동선과 철손이 같을 때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하율을 구할 때는 이 공식을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거. 그래서 입력을 여기서는 출력 플러스 손실로 나타냈다는 거. 요 내용 알고 계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스스로 한번 정리 쭉 한번 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2번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무엇을 제어하여 출력 전압을 변환시키는가? 답은 위상각이 되겠습니다. 암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위상각을 제어하여 출력 전압을 변환시킨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전동력 응용기기에서 GD 제곱의 값이 적은 것이 바람직한 기기는? 자, 요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4번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 GD의 제곱이 의미하는 건 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관성이 뭐죠? 정지에 있는 물건은 정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고, 진행하는 물체는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힘, 요 힘을 관성이라고 하죠. 자, 응용기기에서 GD 제곱은 회전하는 힘을 유지하는 관성 모멘트, 그냥 계속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값을 의미하는데, 엘리베이터는 내가 3층을 입력을 하면 3층 가서 딱 서야죠. 그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의 그 전동기가 3층에 가서 멈춰야 됩니다. 회전하려고 하는 힘을 유지하면 안 돼요. 그죠?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입력한 층에서 정지하여야 하므로 GD 제곱의 값이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답은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암기. 다음 문제 볼게요. 44번. 온도 측정 장치 중 변압기에 권선 온도 측정에 가장 적합한 것은 권선 온도계가 되겠죠. 암기. 권선 온도계. 네, 다음 문제 볼게요. 45번. 어떤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하가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하가 3%라 한다. 이 변압기로 역률이 80%인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변압기 전압 변동률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변압기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퍼센트 저항 강하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의 사인 세타. 요게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백분율 저항 강하가 요 퍼센트 저항 강하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 적용하고 여기에 3 적용하고 역률이 80%예요. 80%. 그래서 코사인 세타 여기에 0.8 적용하고 역률이 80%면 사인 세타. 코사인이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요렇게도 알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해서 코사인 세타 역률을 의미하죠? 여기다가 0.8의 제곱 이렇게 적용하면 요때 사인 세타는 0.6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공식에다가 요렇게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요 구황률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전압 변동률은 3.4%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2번. 요 문제 해결하려면 변압기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 요거 알고 있어야겠죠? 암기! 암기하고 요거 직접 풀어 보셔야 됩니다. 직접 풀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6번. 직류 및 교류 양용에 사용되는 맞는 전동기는 직류와 교류를 모두 사용하는 전동기.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예요. 직류 교류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전동기는 직권 정류자 전동기이다. 가정용 재봉틀, 소형 공구, 영사기, 치과 의료용 엔진 등에 사용된다. 예, 요것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예,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7번. 어떤 IGBT의 열 용량은 0.02 줄퍼 도시. 예, 열 저항은 0.625 도시퍼 와트이다. 이 소자의 직류 25A가 흐를 때 전압 강하는 3V이다. 몇 도씨의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가? 자, 이 문제는 열 저항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냥 이런 문제는,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은 아니에요. 자, 열 저항은 예,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여기서 P는 손실을 의미하고요. 요 델타 T가 온도 상승 값입니다. 그래서 델타 T를 구해라. 얘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넘겨서 곱해주면 온도 상승값 알수 있겠죠? 보면 R이 저항 0.625 도시퍼 와트. 예, 열 저항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기서 P는 손실 전력이죠? 손실 전력.
전력이니까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예, 전력값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와트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압 3볼트 곱하기 전류 25A 하면은 이때 손실 전력은 75W 해서 이게 전력 넘어서 곱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열 저항값 0.625 곱하기 75W 곱해주면 이때 온도 상승 값은 46.88도시다 해서 여기 47이 되겠네요. 47.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 열저항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8번 직류전동계 속도 제어법 중 예, 정지 워드레오나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틀린 것 찾으라네요. 자, 직류전동계에서 워드레오나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 무슨 제어법이죠? 직류전동계에서 속도제어법 중 전압제어법에 속하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전압제어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전압제어법은 광범위한 속도제어가 가능해요. 예, 전압제어 나오면은 광범위한 속도제어 딱 나와야죠. 그죠? 그 다음에 정토크 가변 속도의 용도에 적합하고요. 제철용 압연기,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됩니다. 예, 요거 알아두시고요. 직류전동계 속도제어법, 전압제어법 말고 또 어떤 게 있죠? 계좌제어법, 그 다음에 저항제어법 있죠. 그죠? 요거까지 암기하고, 49번, 건수비 30인 단상변압기 1차에 6600볼트를 공급하고, 2차에 40kW, 뒤진용률 80%의 부하를 걸 때, 2차 전류 I2 및 1차 전류 I1은 약몇 암페어인가? 단, 변압기 손실은 무시한다. 자, 요거 변압기 건수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이거 물어보는 게 변압기의 2차 전류, 그 다음에 1차 전류값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우선 2차 전류부터 구해볼까요? 요 문제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자, 건수비가 30인, 요게 1차 측이고, 요게 2차 측이에요. 2차 측이 지금 부하가 연결이 되겠죠? 1차 측에 6600볼트를 공급하고 있대요. 그러면 건수비에 의해서, 건수비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은 예,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그래서 건수까지 하면 2차 건수분의 1차 건수다. 요게 이제 건수비잖아요. 그죠? 여기서 건수비가 요 건수비가 30이랍니다. 예, A가. 그럼 여기서 우리 2차 전압 구해볼까요? 2차 전압. 얘 구하면 자, 분수는 분수의 분모와 분수의 결과값 서로 이렇게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도 식은 성립을 해요. 그죠? 요런 거죠. 요런 거. 자, 2분의 10은 5예요. 그죠? 요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서로 자리를 바꾸면 5분의 10이 되겠죠. 5분의 10은 2다. 요렇게 식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2차 전압과 건수비 서로 자리를 바꾸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건수비는 몇? 30. 1차 전압은 6600. 요거 계산하면 2차 전압은 얼마? 220볼트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이 220볼트고 역률이 0.8이고 용량이 40kW인 부하가 여기 연결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구할 수 있겠죠. 자, P는 VI 코사인 세타로 구해집니다. 여기서 전류값 I는 전압과 역률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전류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식은 요렇게 되고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2차 전류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전압 우리 좀 전에 구한 220볼트, 그다음에 역률 0.8에 예, 부하 용량 40kW, 40kW를 기본 단위 와트로 환산하면 40 곱하기 10에 3승이 되겠죠? 요 계산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 227.3A다. 요게 2차 전류. 2차 전류. 그러면 답은 예, 그냥 3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죠? 2차 전류 227.3 요거밖에 없네요. 그 1차 전류가 7.58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류. 1차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분수의 분모값과 결과값 자리 바꿔도 식은 성립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1차 전류는 건수비 분의 2차 전류. 요런 식으로 해서 건수비 30에 2차 전류 좀 전에 구한 227.3A 적용하면 이때 1차 전류는 7.58A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거 변압기 건수비 관련된 문제예요. 요거
직접 쭉 정리해서 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동기 전동기에서 90도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자, 요거 동기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인데 전동기예요, 전동기. 자, 동기 전동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일 땐 자, 여기 교차 자화작용일 때는 동기 전동기나 발전기나 이제 동일하게 역률이 1이다라는 건 동일한데 여기 직축작용에서 감자 지금 전동기의 전동기. 전동기에서의 감자작용은 앞선 전류, 앞선 역률입니다. 증자작용은 뒤진 전류, 뒤진 역률이에요. 근데 여기 앞선 전류죠? 앞선 전류. 앞선 전류는 뭐예요? 감자작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기 전동기에서의 앞선 전류는 감자작용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요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발전기다. 동기 발전기에서 90도 앞선 전류다. 하면은 발전기에선 반대예요. 발전기에서는 앞선 전류, 앞선 역률이 이제 증자작용이 되고요. 뒤진 전류, 뒤진 역률이 감자작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 동기 전동기와 동기 발전기 서로 구분해서 암기해주셔야 됩니다. 예, 전기 반작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문제는 전동기이기 때문에 전동기에서 앞선 전류는 감자작용.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1번. 일정 전압으로 운전하는 직류 전동기의 손실이 X 플러스 YI 제곱으로 될때 어떤 전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가? 단 ZY는 정수이다. 자,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이 문제는 1번이 되는 이유는 이래요. 우선, 효율이 최대가 될때 전류값이래요. 자, 전동기에서 효율이 최대가 될 때, 어떨 때라고 그랬죠? 우리 1번, 예, 1번에서는 이제 변압기의 최대 효율이고, 이건 전동기인데, 전동기에서도 효율이 최대가 될 때는 동속과 철속이 같을 때입니다. 예, 동속과 철속이 같을 때. 자, 보면 동속은 부하가 연결돼서 부하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해서 부하손이라고 하고요. 철소는 부하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손실 해서 무부하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하가 연결됐는지 연결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류값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전류가 흐르면 부하가 연결이 된 거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부하가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하손은 전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실, 여기 전동기 손실을 준 X 플러스 YI 제곱에서 요게 동손이 되고요. 동손. X 부분이 철손이 되는 거예요. 동손은 부하손, 철손은 무부하손. 그래서 부하손과 무부하손이 같을 때이므로 손실 X 플러스 YI 제곱에서 부하와 관계에 있는 부하손 YI 제곱. 네, 그래서 부하손이 YI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전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와 관계없는 X, 요기 이제 요게 동손이면 요게 철손이 되겠죠? 무부하손 X의 크기가 같을 때이다. 즉 요거 두 개의 크기가 같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전류값 이렇게 구하면 되죠. yi 제곱은 x와 같다. 여기서 i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자, i 제곱은 y가 넘어가면 y는 i에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주지요. 그래서 y분의 x다. 요 제곱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우지요. 그럼 이렇게 없어져서 i는 루트 y분의 x다. 요런 답으로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대 효율 조건은 부하손과 무부하손이 같을 때이다. 여기서 부하손은 동손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무부하손은 철손을 의미한다. 요것까지만 알아두세요. 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 T결선에 의하여 3300V의 삼상으로부터 200V, 40kV A의 전력을 얻는 경우 T자 변압기의 권수비는 약 얼마인가? 이 문제는 T자 변압기의 권수비를 물어봤네요. T자 변압기의 권수비. T
T자 변압계 건수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수비,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에 E 루트 3을 곱해주면 그게 T자 변압계 건수비가 됩니다. 요거 T자 변압계 건수비 구하는 공식 요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요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하면 3300, 요게 1차 전압이 되겠죠, 그죠? 3300을 220V로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줬다고 했으니까 3300이 1차, 200V가 2차 전압에 2√3을 곱하면 이때 건수비는 14.29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3.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T자 변압기의 건수비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3번, 유도전동기 슬립의 범위는,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죠? 유도전동기 슬립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습니다.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그죠? 예, 슬립 관련된 다른 문제 나오면 슬립이 어떤 건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일단은 이 문제, 슬립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암기, 요거 잘 나오는 거니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전기차 총 도체 수가 500, 6급, 중권의 직류 전동기가 있다. 전기자 전 전류가 100A일 때 발생 토크는 몇 킬로그램 미터인가? 단 1극당 자속수는 0.01이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토크 물어봤죠? 토크. 토크인데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입니다. 킬로그램 미터 단위의 토크는 어떻게 구하죠? 0.975 곱하기 회전수 분의 유기전력 곱하기 전기차 전류. 요거 두개 곱하면 0.975 곱하기 회전수 분의 출력이 되겠죠. 예, 요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인데, 킬로그램 미터인데, 문제에서는 뭐 여기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단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토크 구하는 공식 한 가지가 더 있죠. 2파이 a, 여기 적어놨네요. 2파이 a, 이거 병렬 회로수예요. 이거 분해, p는 극수입니다. 극수 곱하기 총 도체수 곱하기 자속 곱하기 전기차 전류. 요 단위는 뉴턴 미터예요. 뉴턴 미터. 그런데 토크 구하는 공식 중에 뉴턴 미터의 단위에다가 9.8을 나누면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요 뉴턴 미터 단위의 토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토크를 구한 다음에 9.8로 나누면 킬로그램 메타 단위의 토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극수 69, 그 다음에 총 도체수 500, 그 다음에 자속수가 0.01, 그 다음에 전류가 100A야, 그 다음에 병렬 회로수. 병렬 도체수, 병렬 회로수 A는 중권이기 때문에 뭐랑 같아요? 극수랑 같지요. 그래서 극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6이 되겠습니다. 6. 만약에 문제에서 파권이다 하면은 2 적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2입니다. 예, 그래서 2파이 곱하기 병렬 회로수 6분의 극수 6 곱하기 총 도체수 500 곱하기 자속수 0.01 곱하기 전기자 전류. 여기서 전전류가 전기자 전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기자의 전전류이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 그래서 100A 곱하기 9.8로 나눠야죠. 이렇게 나누면 이때 토크는 8.12kgm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토크 두 가지 공식. 요 공식 한 개, 요 공식 두 개.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3상 동기발전기 각상의 유기기전력 중 제3구 조파를 제거하려면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 어디서 나오죠? 단절권 계수에서 나오지요. 단절권 계수 공식. 이 공식에서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 요 베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베타 값을 구해라. 이 문제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준 단서는 제3고 조파를 제거한대요. 제3고 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인 세타가 0이 돼야 됩니다. 즉, 여기 요 2분의 이게 n이 고조파 차수예요. 요게 이젠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이 되고요. 요 파이는 180도죠. 이 값이 0이 돼야 3고 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데, 0이 되려면 요게
0도가 되거나 180도 또는 360도 이렇게 돼야 이제 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0이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그 다음 나오는 얘를 180도로 만들어 볼까요? 180도? 자, 그래서 여기 2분의 얘 고조파 차수, 그 다음에 극간격분의 쿨 간격, 베타 곱하기 파이가 180도. 요 파이가 180도예요. 180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보면 2분의 차수가 몇이요? 3. 고조파 차수가 3이에요. 3. 그래서 2분의 3 베타 파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1이 돼야 그냥 요 1과 파이가 곱해져서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1이 돼야 돼요. 1. 1.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베타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 넘어가야겠죠, 그죠? 우리 구하는 거 뭐예요? 극간격분의 쿨 간격. 요 베타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분수는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래 위가 바뀌죠. 그래서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즉, 베타는 3분의 2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0.666666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답은 0.67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단절권 계수.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삼상 유도 전동기 관련된 문제네요.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와 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에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최대 출력은 최대 토크보다 고속도에서 발생한다. 네,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단자 전압이 220V, 부하 전류 48A, 계좌 전류가 2A, 전기자 저항이 0.2Ohm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은 자, 직류 분권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이에요. 유도기 전력은 단자 전압 플러스 IARA는 여기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에요. V는 IR. 그래서 전기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권 발전기이기 때문에 여기 전기자 전류가 계좌 전류 플러스 부하 전류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분권 발전기를 그리면 회로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발전기고요. 요 부분이 계좌. 여기가 전기자. 저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단자 전압이고요. 자, 여기서 발전기에서 유도되는 전압은 단자 전압 플러스 여기 전기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 네, 요 전압이에요. 요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 V는 IR 이렇게 구하죠. 여기서 전기자 전류는 이렇게 나가서 계좌 쪽으로 나가고 부하 쪽으로 나갑니다. 즉,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 플러스 계좌 전류의 크기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유기기 전력 요거 구하면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단자 전압은 220V, 220V. 부하 전류는 48A 플러스 계좌 전류는 2A 곱하기 전기자 저항 0.2옴 해서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답은 230V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잘 나오는 거니까 요 공식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8번 200kW 200V의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0.025옴일 때 전압 변동률을 구해라. 자,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구하죠? 부하를 연결했을 때 전압 분해, 예, 전격 전압이 되겠죠? 분해, 무부하 단자 전압, 부하가 없을 때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 곱하기 100으로 전압 변동률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이 전압. 자, 부하를 여기다 연결하지 않았어요. 즉, 여기에 부하가 없다고 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까요? 여기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즉, 여기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기자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0입니다.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0이 되겠죠. 그죠? V는 IR이니까. 예, 전류가 0이니까 0이에요, 0. 분권 발전기 우리 좀 전에 문제에서 유도기전력 E는 어떻게 구했죠? 유도기전력 E는 단자전압 플러스 IARA 이렇게 구했죠. 근데 얘가 0이래요. 그래서 무부하일 때 전기자 전류가 0이기 때문에 무부하일 때는 여기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래서 무부하의 단자전압은 즉 유기기전력을 의미한다는 거. 네, 요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무부하 단자전압이 유기기전력 2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유기기전력 어떻게 구한다고요? 유기기전력 2는 V 플러스 IARA라고 했습니다. 단자전압 200V죠? 여기서 IA는 여기 흐르는 전류인데 여기 흐르는 전류 IA는 계좌전류 플러스 부하전류죠. 그죠? 여기서 계좌 쪽으로 가고 부하 쪽으로 가는데 문제에서 계좌는 뭐 어떻다 이런 말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전기자 전류가 부하 전류예요. 예, 계좌 전류를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부하 전류를 구하면 우리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지요. 요 전류가 여기 부하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전류 I는 V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 여기 부하 전류가 뭐랑 같다고요? 전기자 전류와 같다고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단자전압 플러스, 예, 단자전압 플러스, 요게 V분의 P죠. V분의 P, 여기 전기자 전류가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다. 요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해 보면, 단자전압 200V. 요 V가 단자전압이 되겠죠, 그죠? 단자전압 200V 분해. 예, 출력은 200kW니까 200 곱하기 10의 3승. 요렇게 하고, 전기자 저항 0.025. 요거 계산하면 225V가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유도기전력이에요.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 유기기전력 동일한 의미예요. 이게 분권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 225V다. 그러면 여기다가 적용하면 되지요? 225V 마이너스 단자전압 200V 나누기 200V 곱하기 100 하면 이때 전압 변동률은 12.5%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압 변동률 공식에서 무부하 단자전압 요게 유기기전력을 의미한다는 거요 내용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를 I, 역률 코사인 세타라 하면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내용입니다. 예, 전기자 전류가 I고 역률 코사인 세타일 때 동기발전기에서 횡축 반작용은 전류와 역률을 곱한 값이다. I 코사인 세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0번 단상 유도 전동기와 삼상 유도 전동기를 비교했을 때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답은 4번. 이 문제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단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 자개를 발생시키는 기동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 단상 유도 전동기예요. 암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9년도 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덮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암기할 건 암기하고, 계산문제는 내가 지금 자세히 모르더라도 해설이랑 똑같이 한번 적어보고, 고학용 계산기 눌러서 답도 확인해 보시면서 한번더 복습하신 후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예, 오늘 기출문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